이거는 쿨감님들 48에 맞춰주는 게. 잠깐만. 지금 제가 보면 안 될 템을 본것 같은데. 지금 쇼진의 창이 제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아, 좀만 더 생각해보자. 일단, 상대 탑은 모데카이저고, 이번 판에 해볼 거는 탑 착취탈론입니다. 착취로 계속 터트리면서 좀 라인전 길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딱 착취만 터트려주고, 딜교 자체는 나쁘지 않죠. 좀 천천히 해보죠. 탑갈때 가끔 정말 좀 탱이 필요할 때 가는 느낌?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는 느낌으로 제가 예전에도 착취탈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생각보다 딜은 나오는데 단단하더라고요, 챔프가. 그래가지고 생각보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원래 거드라 갑니다, 저는. 요거 할 때. 일단 모데카이저 뭐 초반에 약한 편이니까 초반은 확실히 탈론이 압도하네요. 평, 큐, 평. 이거 터졌으니까 빼줄게요. 오우. 이 정도면 딜교 나쁘지 않은데? 난 부패 들었고, 쟤는 그거 들었잖아. 쟤는 방패인데 딜교 이렇게 한 거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딜교였죠. 아, 근데 딜교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템이 이거 부패라서, 부패 탈론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일부러, 아, 이거 맞아줬어야 되는데. 일로 오게끔. 이 자식이 건방지게 이렇게 해서 리신 마무리하고 집 가서 테 타고 오면 될것 같아요. 라인도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테 타고 오면 되겠다. 뭐 일단 선템은 당연하게 그냥 티아멧 가줄게요. 당연한 거니까 티아멧 가는 건. 뭐 티아멧까지 가고 그 다음 템이 핵심인데 사실. 저는 지금 그 다음 템 트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복자니까 한턴 빼주고. 라인이 좀 크다. 라인 정리 좀한 다음에 해야겠는데. 똑같이 Q선만은 해주면 될것 같아요. 착취여도. Q선만인 건 변함이 없고. 그냥 이거 라인, 어? 이거 지금? 이거 아무리 정복자여도 이건 잡았죠. 평타. 나이스입니다, 아이버님. 이게 근데 모데카이저라서 좀 어쩔 수 없이 갱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첫 갱은 리신이 먼저 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물론 아이버님이 역갱 잘 봐주셔서 잡았지만. 이러면 나쁘지 않게 풀렸죠. 착취탈론도 잘 풀리기만 하면 나쁠 게 없어져. 이러고 집 가서 티아멧 사오면 되죠. 티아멧에다가 그냥 아예 롱소드까지 사버리자. 탑은 라인전 센게 무조건 장땡이니까 일단. 착취도 생각보다 많이 터졌어. 9번 터뜨렸어. 감전이었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모데카이저 자체가 조금 저런 거 맞딜이 그저원 패시브라 해야 되나? 저거 터졌을 때 딜교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착취던 감전이던 탈론으로 모데 이기려면 갱 불러가지고 초반에 좀 따놔야 이길만 할것 같아요. 템은 트포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터졌을 때 빼야 될것 같아요. 이거 터졌을 때. 오, 맞딜을 못 이겨. 이거 봐, 템 차이가 나는데도 힘들다니까요, 모데는. 피흡 좀 천천히 해주고, 이거, 근데 이 친구 포션이 없어서 지금 딜교각 나오죠? 킬각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착취여도 나올 딜은 다 나옵니다. 감전이 아니어도. 어차피 데미지는 나와요. 착취는, 근데 기존의 탈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딱그 정도예요. 야, 별로 안 아픈데, 너?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죠, 리신 딜? 뼈방패까지 있어서. 리신이, 뭐야, 공템이 없기도 하네. 타워골드 하나 딱 먹으면 좋은데, 못 먹게 방해하네. 이러면은 일단 집 갔다 옵시다. 기존에 사실 탈론이 불크를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불클 대신에 트포를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는. 그러면은 아예 선템은 트포를 올리자. 이런 판은 트포를 올리자. 그러고 모데랑 맞딜 하면서 천천히 하면 돼. 무라마나는 솔직히 좀 애매한 게, 그게 애매하다 생각해요. 그 전에 딜로스도 너무 크고, 나온 뒤에도 솔직히 그렇게 세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착취만 한번 싹 터트려주고. 지금 궁컬 돌아와서 딜교 이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주면서 딜교하면은 모델 상대로도 맞딜 안 지죠, 이제. 이게 착취 탈론이 좋은 점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어쨌든 탈론으로도 이제 지속 싸움이 되잖아. 트포를 가고. 이거 한번 잡으시겠습니까? 아, 근데 이 친구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갈것 같은데? 빨리 잡아야 돼요, 이 친구.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
타오구이도 좀 먹어주고 라임 먹고 집 갔다 오면 되겠다. 광희의 검은 광희의 검 좀 빨리 뽑아줘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광희의 검을 하이템을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애매하다. 그냥 일단 탐식의 망치 먼저 싹 사오죠. 이게 착취 탈론이 좀 상대 입장에서 어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취 딜탱 탈론이 평소에 만나던 탈론이랑 어떻게 보면 다른 느낌이잖아. 모대가 솔직히 극딜 탈론 상대로는 그냥 싸우면은 탈론이 물몸이니까. 그런데 얘는 탈론한테 원콤도 안 나니까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이죠. 탈론이 이 타이밍에 체력이 1400인 탈론이 어딨어. 봐봐, 지금 미드도 케인이 1000인데 모대도 지금 체력 볼까? 모대가 체력이 지금 1100이에요 체력템도 갔는데 나는 탐식의 망치도 나오고 착취라서 체력 부분에서 밀릴 일이 없어. 끌려도 뭐 나랑 싸울 거야? 그냥 이거 라인 얼려놓으면은 모대가 어쩔 수 없이 일로 끌려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맞딜하면 돼. 착취 한번 싹 터트려주고 뭐 또 추가 싸움 할 거야? 이게 모데카이저지. 여러분들도 그냥 착취 탈론 이딴 거 하지 말고 모데카이저 하세요. 진실의 방 한 번에 모든 게 해결이 되네. 그 전에 탈론이 열심히 때려놓으면 뭐해. 진실의 방 가가지고 그냥 훈육 한번 시키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제 좀 쫄아가지고 천천히 해볼게요. 이제는 건방지게 막 모데한테 까불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근데 모데 친구도 까불면 안 되지. 까불어도 된다. 모데가 안 죽네. 모데는 까불어도 되죠. 탈론만 까불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앞에 탑이 상대가 모델라서 어쩔 수가 없다. 아, 오케이. 레드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보드 느낌표 장비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 타워골드만 먹고 아 일단 트포는 얼른 뽑아야 될 것 같아. 트포 없이는 좀 힘들다. 모델 이기려면 이거 모델을 굳이 1대1에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로밍을 가자. 나이스. 딜 나오죠? 착취 탈론에다가 방관템을 안 가는데도 데미지가 나오는 거 보셨죠 지금? 이러면은 트포가 600원 남았지. 잠깐만, 모데가 바텀에서 더블킬. 아니 이거 탔나 보다. 아 죄송하네 갑자기. 이거 탑 타워라도 밀어놔야겠다. 이거 탑 라인이라도 좀 태우자. 이득 보자. 대포 태우고 태울 거 태워. 오케이, 미니언 다 태웠다. 이제 밀어, 이제 밀어. 이러면은 지금 탈론 알부자 됐죠 순식간에. 집 가면 트포 나온다. 트포가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나온다. 이거 그냥 까불지 말고 집 갔다 올게요. 까불다가 죽고 싶지가 않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쿨감이 중무까지 간다 해도 30%라서 쿨감템을 하나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 AP 많으면 멜모셔스 하나 가도 AP가 많죠? 아 근데 나 스테라 가야 되는데? 이거는 쿨감님들 40%를 맞춰주는 게 지금 제가 보면 안 될 템을 본 것 같은데 지금 효진의 창이 제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봐봐, 쿨감이 20%가 채워지고 탈론의 그 핵심 스킬인 Q 쿨타임이 이건 효진 각인데? 큐평 해볼까? 데미지 얼마나 되나? 뭐야, 트포가도 이런 거 원콤 잘만 나는데요? 아, 제발요. 아, 개사기 챔. 아, 그냥 밑으로 뺄 거예요. 왜 내 위로 뺐지? 그냥 여기서 효진 가고 스테락 가고 거들어가면은 딜탱인데 안 죽고 데미지 잘 나오는 탈론이 탄생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지금 효진이 엄청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게 궁이 빠진 이후에 추가적인 힘이 나오는 거잖아 탈론한테. 나는 그러면 이거 효진 가볼게요. 이거 헤르메스까지 나왔으니까 효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쵸. 시너지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트포가 나온 탈론이어도 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저 막 화나 막 모델 얼굴 보고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효진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 효진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버 쿨감이 되는 건 아쉬운데 이따 상황 봐서 그것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무까지 탈론이 또 중무랑 또 잘 맞기 때문에. 아 아깝다. 아 이거 데이지 왜 소환해. 사일러스가 왜 데이지 가지고 놀아.
아, 안 돼요, 알리님. 아이고야. 아, 근데 이거 진짜 탑이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쉬워서 하는 말인데, 모델만 아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저희 팀 저렇게 싸우는 동안 전 탑에서 파밍할게요. 쇼신창이 또 비싼 아이템이라서 돈 열심히 모아야 돼. 돈 모으는 걸 쉬면 안 돼. 쇼신이 얼마지? 3,400원짜리야, 무려. 아니, 님들 이거 그냥 부자 탈론이네. 특포에다가 쇼신 가는 탈론. 이거 그냥 갑부 탈론이네. 돈 개많아야 돼. 뭐야, 근데 한타가 끝났는데? 어, 나이스. 저 탈론 하게 된 계기요? 그냥 탈론 재밌어서. 저 원래 암살자 같은 거 많이 썼어가지고. 타워는 진짜 쓸데없이 열심히 미네. 와, 병 넘는 거에 특포 터지는 거 봐. 나이스, 타워 밀었고. 이게 가성비는 좀 떨어지네. 나왔을 때 좋은데 나오기 전이 좀 힘들다. 확실히 나오기만 하면 좋아요. 그냥 단점이 근데 확실하네.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 딱 그것뿐이네. 야, 4명 와도 나는 못 잡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가서 칼날부리까지. 뭐 날라오는데? 우와, 깜짝이야. 집 가서 쇼신 아이템 두 개. 그 정도는 쉽지. 나 집 갈 때 아이쇼핑 안 하는 편이야. 아이고, 이즈님 진실의 방 다녀오셨나 보네. 랭에서 가렌이라 잭스 같은 거 상대로는 그냥 차라리 기존의 난입 탈론이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탱커 없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팀에. 이걸로 딜탱 느낌으로 하나 딱 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데미지가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탱은 또 돼. 탱은 확실히 돼요. 아, 모델님, 모델님은 좀 그래요. 나 쇼신 얼마 안 남았어. 좀만 기다려봐, 친구들. 근데 이거는 착취 탈론은 무조건 탑에서만 씁니다. 탑 전용이에요, 무조건. 이거 나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기 싫어서 그냥 딱 여기까지만. 나이스. 랭에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랭크에서 확실하게 쓰려면은. 근데 일단 확실한 건 나쁘지 않다는 점. 딱 좋다 나쁘다로 따지면은 못해도 중간은 가는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일단 라인전 단계에서도 절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모델 상대로. 물론 어차피 모델이니까 결국엔 제가 졌지만, 모델 상대로 라인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 오케이, 쇼신 나왔다. 이제 쇼신 뽑고 스테락 갈지 거드라 갈지 상황 보고 정하죠. 웬만하면 거드라 먼저 올려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진짜 잘 컸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딱 잭스 같은 느낌인데, 템트리가? 언뜻 보면 잭스인데? 체력 2400 나오네, 지금. 착취. 오, 근데 큐평은 센 거 봐. 오, 살았다! 이거 극딜 탈론이었으면 죽었죠? 이거 탱 탈론이라 버틴 거죠? 버텨! 그렇지! 넌 버틸 수 있어. 와, 너무 짜릿해. 이걸 버텨내네. 일로와. 넌 내 1대1 상대다. 성공 쓰고. 잘 가. 어, 근데 너무 재밌어, 님들. 어떻게? 아니, 좀 새로운 탈론에 눈을 뜬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너무 재밌는데? 어떡하지? 아, 개재밌어, 이거. 미쳤나봐.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아, 재밌는, 아니, 그냥 차라리 재밌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재밌는데, 나쁘지가 않아. 이러고, 그냥 이거, 거드라에 스테락 가고, 막템으로 뭐, 가엔 하나 둘러도 되고, 뭐 아니면은, 좀, 뭐, 예를 들어 상대 마저가, 그니까, 뭐지? 마법 피해가 많다, 이러면은, 마저템 하나 가져오면 되고, 물리 피해가 많다 하면 그냥 가엔이나 뭐 란두인 이런 거 하나 가면 되고. 이거 한타 한번 해볼까? 이거 한타 한번 해보고 싶어. 뭐야? 한타 이할때 이즈리얼 궁에 사라졌는데?
근데 모델은 조금 힘들다. 그래도 오래 버티긴 한다. 근데 너무 아프다, 무대는. 나 이거 스테라게 딱 거드락까지만 뽑고 싶은데. 무슨 숟가락 살인마 같아. 나와, 나 이거 밀 거야. 근데 큐평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다. 와, 이거 이즈까지 오면은 조금 힘들겠는데? 이제 우리 팀 올 시간 다 벌었죠? 나이스. 이거 거드라 나오겠는데? 잠깐만. 거드라 뽑아봐보자. 거드라 말고 스테락을 뽑아볼까? 방금 같은 난전에서는 스테락이 지금 더 좋은데. 이러면 공격력도 지금 300이 나와. 스테락도 있고, 쇼진에다가 특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한번 안타 때 제가 앞에서 몸쓰면서 혼자 버텨볼게요.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얼마나 버티면서 딜을 넣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사실. 버티기만 하면 안 되지. 데미지도 넣어야 되니까. 아, 이건 안 된다. 개 아까워. 걔 모델 개사기 챔프야.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네, 씨. 모델은 뭘 해도 못 이기네. 야, 모델한테 얻어맞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개사기 챔프. 맞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앞으로 모델한테는 안 까불게요, 님들. 방금 하나 깨달았어. 모델한테는 내가 까불면 안 돼. 모델은 내 적수가 아니야. 모델가 나를 적수로 취급도 안 해줄 것 같아. 치륵이요? 아, 근데 치륵 가게 되면은 좀. 사실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서. 그니까 트포가 좀 지속적인 면에서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얘를 브루저 느낌으로 쓰는 거죠, 사실. 템을 이렇게 가게 된 거는. 탈론의 브루저 느낌으로 쓰려고. 아니, 저 감전으론 절대 못 잡아요. 딜이 너무 부족해. 아까 해봤는데, 그니까 딜이 한참 부족해요. 저거 잡으려면 탈론으로. 그쵸, 확실히 비싸요. 그래서 나오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좀 흥했을 때랑 망했을 때 템트리를 나눠볼까? 이거 착취 탈론 할 때 그러면? 차라리 좀 불클 가고 좀 탱 쪽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이거는 대신 딜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봐야겠죠. 뭐 이런 느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기지예요.